네? 경찰서요? 그 정별이랑 유괴미수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오셔야겠어요. 네? 유괴요? 오늘 신아리 씨 신고로 마천구가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. 마천구가 경찰에 잡혔다는 말입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뭐시요? 마천구가 잡혔어? 아이고, 이 그놈 감방에 못 넣은 것이 천추의 한입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인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. 별이를 유괴하려다가 현장에서 잡힌 모양이에요. 아이고, 유괴까지? 진짜 나쁜 놈들. 별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. 이 그놈들 풀려나면 안 되니까 보라가 찍은 영상 증거 자료 제출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자. 응? 별이가 겁나게 놀랬을 것인데 전화 한번 여봐라. 네. 별이야. 대로 삼촌. 너 괜찮아? 유괴당할 뻔했다면서. 네. 근데 형부가 준 페퍼스프레이 뿌리고 아리 언니가 전기 충격기로 그 아저씨 잡았어요. 신 작가님도 그렇고 별이도 진짜 위험할 뻔했다. 잠깐만 할머니 바꿔줄게. 별이야, 어쩌다가 유괴범을 만난 것이여? 응? 할머니한테 편지 쓴 거 붙이러 나갔다가요. 오메오메, 그새 할머니한테 편지를 썼냐? 그 아저씨가 아빠 친구라면서 아빠 이름 대면서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. 뭣이요? 우리 아빠는 죽었는데 이름까지 대면서 날 속이려고 한 거 있죠? 아이고, 벼락 맞을 놈. 우리 별이 속지도 않고 참말로 야물딱지다. 네. 할머니는 잘 지내세요? 보고 싶어요. 할미가 더 보고 싶다. 우리 언능 보자잉?